골키퍼들이 긁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본백에 심서연, 김도연,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 이영주와 이세은, 이소담, 그리고 전방에는 박희영, 엘리, 레넴 선수가 있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긁고 있고요. 전환을 골키퍼, 허진주, 이은미, 최소미, 서현수, 마도카, 이정은, 권은성, 그리고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과 김윤지가 있습니다. 먼저 잡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1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0 WK리그 개막전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치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계속해서 도전적인 시도를 한다면 뭔가 좋은 오슛! 아하! 오, 네. 자, 지금은 정말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세은이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서연 낮은 크로스 오! 슛! 아하! 이거를 놓치고 말았던 엘리. 지금은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이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공간을 바라보고 패스를 했고 문미라 연결됐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자, 문미라의 슈팅. 자, 수비의 압박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돋보였던 장면을 올려줬는데요. 자, 뒤쪽으로 빠진 공 박희영이 이어봤습니다. 네. 뒤쪽 이소담. 네, 과연? 자, 이소담 선수의 발끝에 너무 바깥쪽에 올라가면서 안쪽 연결. 네, 잘 돌려놨는데요. 박스 안쪽 이소담 반대편. 이소담.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잘 막아줬고요. 이 반대쪽에 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박희영 왼발 크로스. 네. 왼발 슈팅. 어허. 오. 자, 지금 엘리 선수의 이 집중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영재 패스. 좋아요. 그리고 내렘 오른쪽 김혜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자, 지금 상당히 슈팅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이소담 선수인데요. 네, 박희영.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네, 굉장히 이영주의 원터치 패스는 권은솜이 우선 뒤쪽으로 빼줍니다. 서현숙. 자, 로빙 패스를 빠르게 나와서 한 차례 끊어줬고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종료가 됐는데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자, 선수들은 모두 준비가 됐고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수원도시공사의 공격으로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짧게 선배님 저 말 잘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크로스 낮게 헤딩으로 끌어냈고요. 정면 골! 이소담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지금 이소담 선수가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고 네. 저 자리에서의 슈팅이 많았거든요. 아, 이번에는 결국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전반에서 우연은 이 이소담 선수의 득점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에 세 번의 찬스가 있었죠. 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만큼 정갈 해설위원이 방금도 말을 해줬듯이 오늘 이소담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갔었거든요. 이소담 선수가 또 저게 딱 이소담 존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박스 바로 앞 이제 아크 쪽에서 자, 이소담이 왼쪽 전환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오늘 경기 개막전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게 이제 득점과 함께 현재 1대0으로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현대제철. 크로스 올라갔어요. 최유정 박스 안쪽 반대편. 자, 전환을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네, 헤딩.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개막전 인천과 수원도시공사. 자, 후반전에 나온 이소담 선수의 득점과 함께 결국에는 인천이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